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서울은 빗줄기가 약한 것 같은데 점차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든다고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점차 전국이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태풍 인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안을 스쳐 지나가겠고요. 이후로는 아침에 통영 부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 근접 시각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내일 새벽 1시, 통영은 6시, 부산은 아침 8시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특보 상황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서해 남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점차 그 밖의 해상과 대부분 지역으로도 태풍 특보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끌어올린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겠고 내일까지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60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도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와 초속 60m의 폭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초속 20에서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지붕이나 간판 등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결박하고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침수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비 작업은 비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이뤄져야 하고 비바람이 심하면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만조 시기까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신입니다.